교육정책 다 알려드립니다. 14동 교육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4동 교육부의 허우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오늘은 교육기획보장과의 김상민 연구사님을 모시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허선미님. 저는 허우철 사무관인데 허선미가 누구죠? 저랑 닮은 사람이 있나 보네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이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의 챙구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로드맵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 보장 계획의 핵심 내용이 궁금한데요. 국민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합니다. 앞으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에 대한 전문적 진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2027년까지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안전망을 완성합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학습 지원 및 1수업 2교사제 등 수업 모델을 다양화하거나 모든 학교에 학습 지원 대상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강화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교과 보충, 멘토링,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다문화, 탈북, 시설 보호, 소년원 재원 등 학생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진단 및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넷째, 교원 지원 및 교원 양성 과정 개선 등 학습 지원 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 교원의 업무 여건을 정비하며 예비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시도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책 운영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한 다중적, 심층적 진단, 단위 학교의 체계적인 대상 학생 선정, 단위 학교의 종합적 지원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전문적 지원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담당이신 김상민 연구사님과 함께 해당 정책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와 협력하여 기초학력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 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사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답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국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4동 교육부의 허우철이었습니다. 교육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